1위를 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네.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실버ITP 엄록한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매번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위해서 가요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엄 회장님이 이제 시상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네. 과연 이번에 1위 곡은 어떤 곡, 어떤 분인지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는 1위는 우연희 씨의 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연희 씨 1위 축하합니다. 네, 1위 아 축하합니다. 1위 수상자에게는 트로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명품 우리 한우 선물 세트가 수여됩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시상을 해주신 엄룩관 회장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회장 넥타이가 오늘 돋보이세요. 아, 자. 축하해 축하해. 우연희 씨. 우리가 뭐 우연희 씨는 가수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우연히 만났었잖아요. 제가 그때가 몇 년 전이었어요? 19살이에요. 20살이에요. 19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 네, 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인연. 그때 그러셨잖아요. 네. 잘 돼서 너 방송에서 보자고. 나는 느낌이 있었어. 그때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젠 우리는 여기서 볼 게 아니라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거든. 네. 그때 이 밴드하고 같이 그때 한참 유명을 이제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죠. 그런데 그렇죠. 방송국에서 볼 것 같더라고. 그 말이 또 이제 현실로 된 거예요. 예, 예.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우연희 씨의 길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분께 오늘만큼은 특별한 소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항상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또 너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또 신곡이 나왔어요. 그 개그맨 이용진 씨가 저희 조카예요. 네, 그래서 용진이가? 예, 이용진 씨가 작사 작곡한 최한솔 작사 작곡, 이용진 작사 작곡.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신곡이에요? 예, 중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들어 있더라고요. 야, 뭐죠?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 뭘 그리 가르치려고 드냐? 너나 잘해라. 나도 내가 길 가련다. 와! 그래. 와! 가사가 그래요? 안 물어봤다. 후배 개그맨 용진이답다. 그 멋지다. 너무 멋져. 이런 네. 가사를 누가 감히 쓸 거예요, 그죠? 이모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제가 이모를 위해서 한 곡 준비했다고 어느 날 이모 오세요 하더니 가사를 주더니 노래를 한번 해보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어저께 심의가 다 끝났어요. 심의가 끝나서 통과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캐세라세라. 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용진이 이용자 이름에 이용자 들어간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 네네. 뭐 내가 이용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자 그러면 1위를 하시는 우연희 씨의 길을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까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청이었고요. 저는 이용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요. 당신과 함께 길이란 세월 앞에서
성경에